명치 통증에 관하여 명치 통증에 관하여 명치 통증은 다른 문제의 경고 신호일 수 있다. 상복부와 배꼽 부분의 지속적인 통증이 악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명치 통증, 에피거스트로울 지역은 단순한 복통이 아니다. 이는 복부의 다양한 부위에 영향을 미친다. 소화계 병리를 겪는 환자의 경우 명치 부위에 통증이 있다 마치 밧줄이 복부 전체를 끌어당기는 느낌이 들며 답답한 쓰라림을 느껴 메스꺼움과 큰 불편함을 느끼게 만든다. 통증은 너무나도 격렬해 무슨 일인지 몰라 두려워하거나 응급실을 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실 이것은 근본적인 질병의 증상일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명치, 통증이 단순한 소화불량 때문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정확한 진단을 필요로 하는 질환이나 질병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 명치 통증에 대해 함께 알아보자. 명치 통증은 무엇인가? 명치 통증은 기본적으로 상복부부터 배꼽까지 이어지는 부분의 명치에서 느끼는 통증이다. 이미 알다시피 이 부분에는 많은 장기와 구조체가 있어 무엇이 통증을 유발하는지 바로 발견하는 것이 어렵다. 또한 환자가 통증을 매일 지속적으로 느끼거나 혹은 어느 날 갑자기 느끼게 될 수도 있다. 증상에는 다음이 있다. 명치에 극심한 통증, 메스꺼움, 구토, 속쓰림,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을 느끼는 것, 경련환, 가스 설사, 혹은 변비, 명치, 통증의 원인 식도, 문제 식도염, 에서퍼자이티스, 과틈세탈장혈공혈은야, 하이어틀, 헌혈, 은, 소화불량 다음으로 가장 흔한 원인이다. 식도염은 식도역류로 인해 생기는 것으로 가능한 한 빨리 치료해야 하는 것이다. 틈새탈장은 50세 이내 흔한 것으로 속쓰림 및 복부 팽창, 소화불량, 입냄새 등을 유발한다. 위장 문제, 명치 통증은 위장 때문에 생길 수 있다. 가능한 원인 중 하나는 소화성 궤양이다. 통증은 가을 및 겨울에 나타나며 밤에 더 심해지고 먹을 때는 보통 완화감을 느낀다. 반면 많은 경우 명치 통증은 급성 위염 때문에 생긴다. 이것은 감염, 독성 물질 혹은 영양과 관계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통증이 아주 격렬하며 보통 구토 및 불편감 심화가 동반된다. 장 문제, 종종 상복부 통증은 맹장염 때문에 나타날 수 있다. 이 때문에 상복부에 급심한 통증을 느낄 경우 그리고 통증이 아주 격렬할 경우 의사를 찾거나 응급실을 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또한 크론병 초기에도 이런 명치 통증이 동반된다. 명치 통증이 복부 왼쪽에서 발생할 경우 대장 문제 때문일 수 있다. 예. 대시염, 장축염, 종양 등 과민성 대장도 명치 통증의 원인 중 하나일 수 있다. 이 경우 산통이나 가스의 형태로 나타나는 통증을 경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췌장 문제, 급성 췌장염은 보통 명치 통증과 시작된다. 증상이 구토, 복부 팽만감과 동반될 경우 이런 상복부 통증에 대해 신경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 심장 문제, 급성 심근경색은 명치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상복부의 통증을 느낌을 의미한다. 또한 이런 증상은 당뇨 환자에게 심장마비가 오기 직전에 아주 흔하게 나타난다. 통증은 갑작스럽고 숨이 막힐 듯 답답하게 나타나며 구토가 동반된다. 어떤 경우이든 확인을 위해 문제를 느끼는 대로 바로 진단을 받기 위해 응급실을 방문하는 것이 좋다. 명치 통증과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보다시피 명치 통증은 일부 질환과 관련된 증상 중 하나일 뿐이다. 모든 다양한 문제 소화불량, 궤양, 과민성 대장, 심장 질환와 상관없이 이런 질환에 걸릴 가능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공통적인 요소가 있다. 극공통적인 요소는 바로 식생활이다. 식생활에 신경을 쓰면 이런 질환을 겪을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그러므로 다음의 권장사항을 따르자. 지방 섭취를 줄인다. 알칼리성 식품을 섭취한다. 조금씩 자주 먹는다. 이렇게 하면 소화기의 과부하가 걸리지 않는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먹고 가공식품 및 화학물질이 다량 함유된 식품을 피한다. 설탕 및 소금 섭취를 줄인다. 이부프로펜 및 기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의 복용에 주의한다. 결론적으로 통증이든 소화기의 변화이든 문제가 있을 경우 의사를 찾는 것을 망설이지 말라. 질병을 예방을 하고 스스로를 적극적으로 돌보아야 한다.